엔다케드로 배어링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 이 도면을 가지고 여러 툴을 작업을 했었는데, 자, 엔다케드로는 처음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 툴의 특성상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먼저 도면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온쉐이프로 그린 것 같은데, 현재로는 이제 얘가 어떻게 그리냐만 결정이 되면 사실 어려운 애는 아닙니다. 현재 15고 여기 6mm네요. 여기 떨어진 게 16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일단은 사각형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자, 일단 위에서 보고요. 사각형 그렸는데 일단은 6이고 탭15 이렇게 해서 해요. 자, 놓는데 여기 00은 맞죠? 그럼 이게 아까 16 미리였잖아요. 근데 16을 놓게 되면 얘 특성상 여기 한 칸에 16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더하기 6, 19, 19mm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죠? 이 툴의 특성 알아야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로 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요거는 마치 6에 15인데 여기까지 얼마냐? 31이랍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6탭15 하고 이렇게 맞추면은 딱 맞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31. 31 더하기 3 34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그 볼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얘가 12.6이에요. 여기 공차를 생각해서 12.6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름이 12.6이죠, 원에. 12.6이라는 애를 이렇게 갖다가 뒀습니다. 자, 영역은 맞는데 아까 여기까지 거리가 26.5죠. 이거는 26점 그대로도 맞죠. 원의 장점이죠. 예.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서 요거 빼면 되는데요. 빼기에서 하면 이거를 요거 두 개에서 한번 이거 뺄수 없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들고요. 빼기. 여기서 여기를 빼고, 다시 빼기, 여기서 여기를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몸체를 만들 준비가 다된 거예요. 자, 입체를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얘를 리볼브 해야죠. 리볼브. 자, 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와 얘를 하는데 360도라고 이렇게 합치기죠? 저기 이렇게 되면은, 예.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요런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얘랑 컨트롤 누르고 이해한 다음에 이동 회전 이렇게 해서 90도 돌립니다. 자, 됐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끝에 모서리가 여기가 이제 안쪽 요 안쪽 바깥쪽은 2, 안쪽은 1 이렇게 C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챔퍼를 해야죠. 챔퍼 모딱인데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닥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1이다. 네. 다시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잘안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좋죠. 그다음에 여기 부분 이거 할때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적용해서 2.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 스케치가 남아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공을 그릴 건데 이제 볼이죠. 볼이 지름이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예, 그래서 얘가 10이다. 이쯤에 놓으면 되는데 아까 얘가 26.5죠. 26.5. 예,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그리면 이 위에 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이니까 마이너스 6을 하면은 딱 맞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 딱 맞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은 보기에서 투명 누르면 이렇게 맞죠? 딱 맞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를 원상 복귀하려면 불투명 누르고요. 자, 얘를 이제 편집해서 회전 복제를 하면 되죠. 축이 될 모서리는 이걸 선택하고 자, 적용. 자, 이거는 이제
선택을 제가 먼저 예, 표준 복제 모서리 선택 예 선택 적용 예 13개예요. 적용 누르면은 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3D 프린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서 세금 내보내기 STL로 내보내기 하면은 여러분이 3D 프린팅을 할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마칩니다.